정확히 뿌려서 아비터가 찍히고 있는 위치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네. 12시 쪽 저 마인 사실 지우겠네요. 예. 지금 옵저버합니다. 저거 못 지우면 정말 갑자기 주책 없는 드래곤이랑 네. 같이 부비적부비적 하면서 왜 이렇게 써 뭐 이런 그래도 머협한다는 표현을 네. 쓰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런 그림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사이사이에 네. 이동 공간 이동 경로에다 마인 매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빈틈 보이는 거 아니 벌처럼 주름이 너무 잘 쓰는데요. 사실 이쯤 되면 왜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캐논을 짓는 것이 예.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주름 선수의 마인 너무 효과적으로 서진수 느낌 나는데요. 잘 배웠습니다 주름이. 저기한테 배웠을려나? 남자친구한테? 아, 또 추루미 선수가 네. 그동안에 그 굉장히 또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네. 요즘 또 좀 가까운 곳으로 아, 그래요? 난 네. 모르니까 이사를 했거든요. 아, 이게 좀 특훈을 받나 본데요? 자, 투하머니 펑펑 돌려주고 있고 네. 뭔가 어쨌든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변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변한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뭐가 있냐면요. 추루미 선수에 대한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 게임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평가가 뭐냐면 추루미 선수도 대회에서 유난히 많이 긴장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이 선수 개인 방송하면서 예. 레더 돌리거나 뭐 이런 게임을 보면 그래도 굉장히 손도 좋고 이제는 많이 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대회에서 그 정도의 느낌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오늘은 확실히 뭔가 자기가 연습했던 것 예, 할 수 있는 충분히 것을 보여줘요. 충분히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방금 저 벌처로 풀어붙 끊어주는 것도 네. 이게 진짜 남성 프로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저건 어렵거든요.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은데 네. 벌처 하나 딱 보내가지고 그럼. 벌트 타이밍 늦추고 자 아비턴 나왔어요. 네, 리콜 데뷔까지 일단 없이 꼼꼼하게 해줍니다. 아 초유님은 계속 보셨나 보구나. 추루미님도 진짜 꾸준히 하시더니 네. 아, 또 다시 한번 레종체에서 제가 또 보람을 주최자로서 느끼게 해주네요. 자 토스는 노업이에요. 네. 노업인데 지금 투하머리가 돌아가고 있어. 아직 공이 업됐고 공이 방일되거나 공이 예, 방일이 될 것 같습니다. 되거나 그러면 네. 이제 대화가 토스 병력이랑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5시 쪽도 마인 때문에 약간은 예.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 이게 원래 알반맨식 망벌티를 하려면은 적이 이미 완성이 되어가고 있거나 워프가 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9시 쪽에서 이제 리콜 대비하면서 꼼꼼하게 지금 추루미 선수가 뭐 벽을 성을 쌓는 동안 알반맨 선수도 네. 어느샌가 인구수 지금 뭐 200 가까이 채웠고요. 뭐 그러면서 일단 12시 쪽 멀티도 원활하게 돌리기 시작했고요. 예. 5시 쪽도 이제 기초 베이스는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그 리콜 대비하는데 네. 이거 리콜 잘못 한번 떨어지면 아이스크림 자국이 그냥 자 주름이 선수 잃어. 본진 자원 거의 지금 다 떨어져가는 그림 네. 그렇다면 앞마당 자원도 지금 거의 다 떨어져간다는 얘기가 될 그렇죠. 거고요. 토스는 본진 자원은 떨어졌지만 지금 보시면 묘하게 프로브 견제를 많이 받아서 앞마당은 생각보다 자원이 남아있어요. 네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게 맞는데 예, 예. 네. 마당에 비 본진에 비해서는 그래도 자원이 좀 남아 있는 모습. 자, 어쨌든 알반맨은 지금 2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루미 선수가 한 타이밍을 잡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센터 쪽의 병력들을 상당히 전진 배치 시켜놓은 알반맨 선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전진한 병력이 센터 지나서 본진 앞까지 도착을 해버리면 이건 진짜 허리끈 힘들다 판단한 거거든요. 자, 병력 위치 확인하고 강 건너 자, 다리 건너서 됐을지도 만약에 여기에 하고. EMP까지 제대로 쏘면 와 이거 놀라겠는데 지금 아비터가 살짝 지금 비포를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자. 위치를 잡아보기 위해서 옥저버가 밀고 들어갔던 부분으로 한번 쭉 들어가 봤는데 설마 EMP 설마 EMP 아야 그렇지 예,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완전 놀랍죠. 네 EMP를 쐈는데 살짝은 먼저 지금 지나가 버린 베스리 돼버렸다. 네. 아비터가 돼버렸어요. 빗나갔습니다. 일단은 추루미 선수 병력 한번 나왔던 병력은 알반맨 선수의 센터에 자리 잡았던 병력에 잡아먹습니다. 왕창 지금 잡아먹혔고요. 정말 왕창 잡아먹습니다. 네. 요 다리 건너왔던 애들은 다 죽었어요. 네.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알반맨 선수의 이 센터 전진 판단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예. 추루미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센터 쪽에 탱크를 잘 잡으면서 앞쪽에 마인 매설할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탱크를 시즈하고 마인 매설을 하기 전에 이미 탱크 시즈하는 거 보자마자 바로 알반맨 선수가 정말 하객진 그렇죠. 세 방향에서 달려들었기 때문에 앞쪽에 마인 매설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추루미도 더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5시에 또 게이트웨이 공사가 되면 저기도 치기가 어려울 그렇죠. 거고 일단 6시 쪽이 됐든 네. 11시 쪽이 됐든 조금 더 이제 라인을 생각하면서 그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두 선수 모두 다 잘했습니다. 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고 프로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프로브가 이동하는데 사실 이런 프로브가 정말 만약에 저 벌처가 5시 쪽으로 돌아가서 저 프로브 잡으면 개꿀! 그렇죠! 진짜 토스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황인데 저... 아 벌처가 여기 마인매설 하느라 여기 그냥 약간 이제는 멀티할 준비하는 듯한 느낌의 아, 좀 아쉽네요. 그런 장면이 이제 쉽게 나오는 네. 장면은 또 아니죠. 이게 감이고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이쯤이면은 네. 넥서스 완성했으니까 프로브를 이동시키겠구만 이런 건데 센터 쪽에는 다시 한번 정맨 선수 네. 이제는 인구수도 뭐 175 거의 50 카운트 이상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아도 풀로 찼네. 네. 오 살짝 나오겠다. 오 뒤쪽 하이템까지 있거든요. 이엠비 아 근데 한 끼밖에 못 쐈고요. 이쪽에 지금 하이템플러까지 있어서 아~ 자 스톰을 쓰면서 다시 한번 쭉 들어가는데요. 아래쪽에 탱크 뭉쳐있는데 스톰이 떨어지면 우와~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쁘게 그러니까 이제 거리두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지지가 아, 나오는 거지요. 자 지지 주름이 진선은 네. 알반맨의 승리로 첫 번째 세트는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경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예. 이게 만약에 지금 대각선이 나와서 그렇지 가로나 세로가 나와서 추루미 선수가 조금만 더 후속 타이밍을 오. 빠르게 밀어 그러니까요. 올려낼 수 있는 타이밍만 나왔다면 그렇죠. 이거 진짜 경기 결과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그 네. 탱크 푸시를 갈 거라고 마음 먹었는데 아 대각이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웠으면은 충분히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알반맨은 일단은 상대 전적에 걸맞게 일단은 추루미를 잡으면서 맵 선택권을 뺏어오고 네. 토스팀 오늘 일단은 기분 좋은 출발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 알반맨 선수도 큰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추루미가 워낙 좀 그렇죠. 거칠게 휘둘렀기 지금 때문에 지금 추루미님께서 사실 알반맨님이 뭔가 압도적인 우세를 생각했는데 오 진짜 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추루미 선수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신 것 이상으로 굉장히 오늘 성장세를 보여줘서 와 또 다음 시즌 추룸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네. 보실 줄 아시네요. 이런 느낌을 줬어요. 계속 그동안 지켜보셨던 분 같네요. 네. 상대 전적이 7-2 정도면 격차가 좀 난다고 봐야 되는데 네. 선전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1경기는 알반맨 승리. 그래서 테란팀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자 추룸이 선수는 이제 뭔가 자기 역할 다 해줬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본 게임 한번 이제 네. 게임을 시작해 보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예. 자 이상해졌어. 자 그러면 더 가우스로 가서 달인 서지수 보라 오름차순이라면은 보라로 가야 되고 네. 보라 대 알반맨의 상대 전적은 73-49로 알반맨이 앞서 갑니다. 네. 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아직까지 태랑팀의 답변은 없습니다. 뭐 신중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지나가면서 네. 선수 숫자가 줄어들수록 신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컬링기 아까 자막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1인당 100만원과 올킬 상금 50만원 등등등 200만원 네. 순간 음악도 약간 정적이 뭔가 딱 인공지능처럼 네. 정막이 흐르게 네. 어제 진짜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랜만에 진짜 바지에 땀을 닦아가면서 네. 손에 땀을 쥔 경기들을 달인 당하네. 그쵸. 아 리프도 스톰 네. 때문에 자 달인 선수 출전으로 결정지어졌습니다. 달인 대 알반맨의 상대 전적은 47대 24로 달인이 앞서갑니다.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불의의 일격을 만약에 달인이 맞는다면 뒤에 그래도 여자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테란 팀에게는 의외의 전력의 손실이죠. 기세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당장에 뭐 이 선수가 없어져서 아 우승 못하겠다의 느낌보다는 아 이거 달인까지 조금 많이 기우는데 그럼 왜냐면 어라 이거죠. 저쪽은 네 명이 남았는데 네. 두 명이 남는 이런 상황이 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자, 기대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리프더스톰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가는 달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네.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명히 알반맨을 잡고 한 2킬 이상은 멀티킬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아, 달인의 위치로 봤을 때는 자 그렇다면은 과연 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뚜껑을 열고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또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추천이 87개였나요? 네요. 아까 혹시 155개네. 거의 두 배 늘었네요. 예,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종족 최강전 정말 이번 시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또 네. 좋은 경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계속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관심 저 관심 종자거든요.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주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네. 계속 이렇게 잡설을 하는 겁니다. 자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회 닭꼬치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 2020 세 번째 시즌에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 끝나게 되면 2주간의 휴식을 갖고 11월 5일에 레종체는 돌아옵니다. 홍보 말씀드립니다. 감독 공모하고 있습니다. 테란팀, 네. 저그팀, 토스팀을 진두지휘할 육성시키고 엔트리를 짜고 선수들의 이렇게 성장에 도움을 주실 감독을 찾고 있습니다. 뭐 자격 조건이 이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선수들이 선택을 합니다. 자기 종족과 내가 가르치는 종족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성은 감독이 이성은 선수가 네. 토스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냥 모시는 거 아니고요. 감독 수당도 있고 감독 우승 상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께서 응모를 하셔가지고 그 선수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알반맨 선수와 달인 선수의 경기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자 이제 네 사실 이제 테란팀 입장에서는 달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건 그래도 진짜 2킬 이상 정도는 그럼요 네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꺼내 든 카드일 거란 말이에요. 두 꼬치 이상은 먹어줄 거라는 네. 생각 드셔보셨어요? 닭꼬치? 아니요. 안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진몽님은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 진몽님은 닭꼬치 네? 사랑님은 왜 아직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저도 네. 그쵸 없구나 내돈내산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그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확실한 네. 네. 맛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멀리 있구나 네. 가까이 있었으면 거의 퇴근하면서 사가서 바로 먹어봤을 텐데 거리가 있어서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또 하필이면 우리 네. 사장님이 보내주실 때가 남종철 때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돈 주고 사 먹어봐야 네. 일단 후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근처에 있는 순회닭꼬치에서 배달시켜 드시면서 종채 좀 보시면은 진짜 오늘 행복한 보통 이제 목요일이 주말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한 주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먼저 게이트 플레이로 약간은 좀 뭐 알바맨 선수가 지금 과감한 뭐 출발을 보여준 건 아니고요. 되려 달인 선수 일단 입구 쪽에 좀 베럭스를 지어주면서 약간은 좀 베럭 더블 유의 빌드를 준비한 듯합니다. 예, 문 밖으로 나와서 네. 베럭스를 건설하고 있는 달인 선수입니다.
서로서로 좀 무난한 경기 양상으로 갈지 예. 아니면 좀 결승인 만큼 사실 결승전 지금 뭐 레디스 종족 최강전 자체 결승전 룰 방식 자체가 어쨌든 결승에선 한 종족만을 상대하기 때문에 빌드를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예. 뭔가 준비된 것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반맨 선수의 좀 특성상 약간 이제 알반맨 선수를 상대할 때 다른 선수가 좀 의식을 많이 하는 부분은 뭐 전진 로보틱스, 전진 뭐 게이트, 날빌 네 그런 류를 좀 많이 의식을 하는데 사실 서치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다 살펴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늘 네. 그동안 경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 다른 선수는 그런 모습을 늘 그렇죠. 보여줬었죠. 근데 그게 그런 꼼꼼함을 기반으로 승리를 가져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토스 유저들은 조금 더 그 부분을 한 박자 꼬아서 이용하는 이제는 약간 그런 영향이 생겼어요. 뭔가 왜냐면 예전에는 본진 파일런 숫자를 보고 파일런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저기 막 서치라고 다녔는데 일부러 파일런을 숨겨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죠. 약간 의심하게 하려고. 왜냐면 굉장히 그럼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없으니까. 네. 자, 코어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린 선수는 별건 없구나. 파일런 네. 개수 세보고 이런 것 등등 정보를 취득을 했습니다. SCB 바깥쪽으로 한번 나갔다는 얘기는 쉬프트 우클릭으로 프로브가 살짝 지금 한 바퀴 돌았다가 돌았어요. 네. 자칫 잘못하면 뭔가 자동문으로 프로브가 예. 입성을 할 뻔했는데 일단 죽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넥서스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알반맨 선수. 오, 역시 전투 천재님 바로 저분이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회 닭꼬치를 순회역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전국에 200점이 넘는 가맹점을 만들어낸 그 사장님이십니다. 왜요? 아무래도 캐스터님은 홈쇼핑을 하시면 진짜 잘하십니다. 그런 말 듣고 식당 냈다 망한 사람들 많아요. 아, 이성 씨면 식당 내시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백 대표가 많이 그랬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재차 꺼진 불을 네. 다시 보기 위해서 그렇죠. 들어오고 있는 네, 알밤이 뭐하니? 이러면서 다시 네. 한번 확인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는 테란 선수들이 대부분 그 쉬프트 우클릭으로 다시 한번 본진을 서치하는 게 이제는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 돼버려서 투수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멀리까지 따라가서 커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되죠. 자, 네 이게 살아왔습니다. 네. 네 빨갛게 돼가지고 살아왔고요. 다시 한번 뭐 정보를 받기 때문에 아 무난하게 알밤 선수가 가는구나. 네. 보라님 순회 닭꼬치 창업하고 싶다 했는데 보라가 다 먹지 않을까? 보라 사업은 안 돼. 그냥 게임 열심히 해. 근데 순회 닭꼬치는 창업할 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태리 비용이나 생활 집기류 같은 거를 네. 이렇게 강매를 안 해서. 본인이 먹을 것 같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캐스터님 포장마차 하시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맨날 만취될 것 같다라고. 큰일 나요. 네. 장사가 해봐서 아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드럽게 치사해가지고. 스타가 더 쉽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왜 그랬을까. 제가 상업했다가 시원하게 말아먹은 거 아시는 네. 분 아시잖아요. 불운의 아이콘. 임성추부터 더 불쌍한 사람. 자, 또 구석구석 살펴보고 네. 있는. 그러니까 혹시 멀티를 가져갔을까? 막멀티, 알반맨식 네. 확장. 근데 지금 알반맨 선수는 본진 쪽에서 로보틱스 올려주면서 템플러 파이브가 올라왔거든요. 네. 사실 보통 그냥 테스트 만약에 뭐 아비터를 생각을 한다고 친다면 예. 지금 타이밍에는 어쨌든 보통 로보틱스를 배제한 채, 옵저버를 배제한 채로 바로 그냥 스타게이트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저렇게 되면서 템플러 파이브가 완성된과 동시에 투게이트가 완성이 됐다는 건 다크 두 마리를 어느 정도 생산을 해주겠다라는 빌드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의 변화구 같은데. 네. 자, 드라곤이 뭐 그 병력 숫자가 많이 보이진 않고 셔틀까지 나오고 네. 있는 다크 알밤맨 선수입니다.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심 많은 달인 여기 이제 데뷔책을 공사를 하고 있는지 다크 일단 다크 하나 나왔고요. 끼 더 지금 태우려고 그쵸. 투닥. 준비. 자,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배달 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터렛이 하나. 본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 지금 다크 배달은 배송은 지금 12시를 경유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네. 하지만 12시에는 다린 선수의 시야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본진으로 배송이 간다면
정말 직배송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방까지 네. 한 번에 현관도 아니로 진짜 안방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안방에 택배 툭 던지고 잠깐만요. 네. 이거 충분히 이게 왜요? 거기서 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아카데미 아직 완성이 안 된 네. 상태이기 때문에 자 도나크더라 자 SCB 급하게 지금 털에 지어주고 그러면서 스캔 달아주고요. 컴셋 달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알반맨 선수가 집중력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이 집중력도 중요한데 이게 알반맨 선수도 지금 진짜 집중력도 집중력도 지금 알반맨 선수 이 다크에 신경 쓰느라 본진에서 할 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자원이 예 겁나게 남고 있죠. 800원 뭐 엄청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자원이 남고 지금 할 거 못한 거에 비해서는 킬수가 많거나 그쵸. 데미지를 많이 주지는 못했습니다. SCB 뭐 한 번 앞마당 쪽으로 뺐다가 다시 네. 들어가는 정도의 피해 이외에는 보세요. 셔틀 나왔죠. 다크 탔죠. 자원 못 썼죠. 네. 보통은 이렇게 하면서 뭐 멀티태스킹 해주면서 네, 그렇죠. 뭐 멀티를 하나 더 가져와준다든지 예. 뭐 게이트 병력을 좀 찍어준다든지 태클 올려준다든지 뭔가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다크에 너무 집중을 하느라 지금 할 걸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에요. 예. 너무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평화가 찾아온 그러면서 달인 선수 바로 출발했는데 다크 한 기가 그래도 중간에 굉장히 좀 신경 쓰이게 해줬습니다. 끊었고 하지만 진격을 네, 멈추지 않는 본격적으로 달인. 늦추지 못했어요. 자, 이제 문앞까지 왔습니다. 역배송 5탱크여야 할 병력이 지금 4탱크로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저 6마린도 예. 굉장히 압박이거든요. 자, 질러탄도 사라졌고 탱크도 어버해지고 있는 모습. 뒤쪽에 벌처가 살짝 놀고 있는 모습이 이거 와, 달인 선수도 생각보다 지금 전진 타이밍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집중을 못한 느낌이거든요. 저는 알반맨 네. 선수가 탱크 1점사를 깔끔하게 네, 그리고 마이니 1점사를 깔끔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드래곤 무빙 샷. 이렇게 되면 달인 선수도 어쨌든 초반부터 모았던 탱크를 다 잃었고 반면에 알반맨 선수는 이제 병력 별로 없으니까 하면서 바로 멀티 가져가면서 아비터까지 어느 정도 탱크를 가져갈 수 있는 여유가 예. 생깁니다. 자 이제 판 다시 짜야죠. 알반맨식 네. 확장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프로브를 커트했는데 일단은 이미 넥서스는 워프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택견! 택견을 잠깐만! 가지가지 할 뻔했어요. 보통 선수들이 보고 있으면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저기를 뚫어져라 보고 있잖아.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까 할 줄 알았지? 안 해. 방송을 알아. 네. 자,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팩토리 가져가 있고 스타포트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무리 하나 아직까지 아무리 좀 돌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예. 사실 이렇게 되면 뭔가 지금 달인 선수 입장에선 내가 생각한 그림은 이게 아닌데? 아니죠.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미궁 속으로 네. 경기는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게임을 계속 보신 분들은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달인 선수가 앞마당 쪽으로 SCB를 뺐다가 본진적으로 SCB를 넣는 상황에 처음에 이제 옥토버분께서 잡아주셨던 그 SCB가 분배가 굉장히 잘 안 돼 있었고 그 사이에 보니까 달인 선수가 어쨌든 전진에 집중을 하느라 SCB 분배를 좀 놓친 느낌이었는데 예. 결국 전진도 실패를 했고 분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야 이제 SCB가 굉장히 여유가 생겼지만 아까는 사실 그 상황에서는 조금은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벌창이 돌아서 이건 좋습니다만 재력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기반 7시를 기반으로 해서 네. 6시 반 쭉쭉쭉쭉 이렇게 알바면 확장을 해요. 그러면서 달인 선수 드랍십 근데 캐논 마치 언니 드랍십 쓸 거 알았어요 하듯 캐논 하나 공사 그리고 달인 선수 캐논 있으면 난 사정거리를 이용해 보도록 하지. 야 이거 네 가스 채취를 또 방해를 해줍니다. 자 많이 먹지 못하게 방해를 네. 하려고 애쓰고 있는 달인 선수입니다. 자, 근데 저 벌처가 지금 마인을 하나도 못 썼거든요. 그거 좀 아쉽네요. 살짝 아쉽죠. 이게 결승 압박감이 근데 예. 이러면서 달인 선수 다시 한번 전진입니다. 서두르죠? 굉장히 뭔가 게임을 좀 급하게 그러니까,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8시 쪽에 확장이 들어선 거 보고 네. 계속해서 조금 서두르는 네. 발걸음을 재촉하는 왜냐면 사실 생각해보면 알반맨 대 달인 경기에서 달인 선수가 알반맨에게 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진짜 알반맨 선수가 말도 안 되게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선 넘는다 싶을 정도로 배를 불리는 맞아요. 상황에서
경기를 이상하게 역전당하는 그런 그림이 다린 선수가 많이 나왔기 그래서 때문에 그렇구나. 뭔가 알밤맨을 상대하는 다린 선수 약간 지금 마음이 좀 급해 보여요. 잠깐만요. 시즈워드 푸는 타이밍 제대로 지금 셔틀로 보고 이번에도 역시나 하객진을 기가 막히게 펼쳤거든요. 너무 이쁘게 잡아먹는데요. 하나도 안 흘리고 이거 다른 선수 좀 한 입 말립니다. 막 왕창 말렸는데 네. 지금 이거 잠깐만요. 이러면 알밤맨 선수는 이러면 하나 더 가져가든지 리콜도 가능하고 네. 6시 쪽에 멀티 하나 가져가면서 뭐 업그레이드 돌려주는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지금 이거 완전히 다른 선수가 말렸습니다. 셀프 말림. 오라 이거. 왜냐면 방금 전진을 하면서 뭔가 언덕에 커맨드를 지어주고 날리면서 동시에 전진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한번 힘을 줘서 갔던 병력에 이제서야 커맨드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시 반 확장 이거 이런 식 알밤맨이 달인을 잡는 시나리오들이 다 이런 식인데 또 네. 대자뷰가 이거예요. 이거 넥서스. 근데 달인 선수가 이걸 안 당하려고 마음이 급했던 그래. 거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더 네. 아니 이거 또 더 마음이 더 급해지겠는데? 이거 진짜 이번에는 한번 7시 쪽 지금 6시를 많이 매설하면서 한 번 더 지금 노려볼 만은 하거든요. 이 친구들 굉장히 용감하게 옥점 없이 다닙니다. 자 쫓아오긴 했는데 네. 걸음이 느려요. 자 이 얘기가 묘해지고 네. 있습니다. 타일런 깨려고 여기 온 벌처들이 아닐 텐데 많이 매설하고 빠져나가는 길에 잠시 7시 쪽 드래곤 또 나왔고요. 네, 토켓은 있지만 일단은 나는 최대한 포그 한 기라도 더 끊어야 된다. 가렸어요. 지켜줍니다. 자 이제 턴이 아마 조금 있으면 알밤맨에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리도 추가 확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지금 투 아머리까지 완성이 됐지만 아직까지 아머리 두 개 다 지금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자원 상황에 아무튼 네. 아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알밤맨이 지금 꾹 참고 있죠. 갑니다. 근데 SCB가 제보를 했고 다른 선수의 쳐졌고, 박스도 네, 쳐졌습니다.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본 것만으로도 부담이 그렇죠. 지금 보신 본진 쪽에 리콜 데뷔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자, 급하게 지금 병력들 돌아와서 마인 매설하고 뭐 어찌저찌 지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알밤맨의 EMP가 없어요. 리콜 알밤맨. 근데 병력이 너무 조그만. 근데 이게 예고편이일 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알밤맨 6시에 멀티 하나 더. 그러니까요. 이제 리콜 데뷔하세요 언니. 저 리콜로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이러면은 알밤맨은 저 뭐냐 다리는 못 움직이고 가도 올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진짜 그쵸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 네 와 확장. 일단 이러면서 알밤맨 선수는 다시 한번 센터 쪽에 좀 병력 모아주고 있고요. 아 이 투아머리 안 돌아가는 거 이게 너무, 너무 커요 지금. 너무 불편해요. 네 저는. 왜냐면 테란이 어쨌든 지금쯤 2일업이 돌아가고 한 타이밍 잡고 2일업 타이밍을 잡고 기다리고 있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예.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토스의 물량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테란의 업그레이드라면 업그레이드가 안 된 테란은 물량에 밀릴 수밖에 없죠. 자 커맨드 센터를 4시 지역에 건설하기 네. 시작하고 있는 달인 선수입니다. 베슬은 이제 발 묶였네요. 그렇죠. 어디 못 가죠 지금은. 네. 달인 선수 커맨드를 지금 3시에 두 개를 동시에 짓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는 여기 지금 3시 가스멀티 언덕에 날릴 거고 3시 언덕 아래쪽에도 지금 커맨드 지어지고 있어요. 알바마 너 어차피 멀티 할 거지? 나도, 그래 나도 한다.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자 부동산 불패의 신화 네 과연. 자 그런데 이제 공격권을 서서히 쥐기 시작하고 있는 알밤맨 선수입니다. 설마 아머리 아직도 안 돌아가고 있나요? 이거 봤어요. 이제 보면은 진짜 알밤이 하나. 네. 닥치는 대로 확장하는구나. 자, 네. 벌처 파병. 6시 쪽으로 프로브만이라도 다 속아주겠다. 오, 근데 벌처가 많아서 이제는 프로브 필요 없어. 캐논 정도는 깨. 캐논 정도는 다 깨고 프로브 잡고 나 넥서스도 깬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쪽으로 다 지금 빨간 조화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자, 자리도 가만히 앉아서 맞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견제, 벌처 견제 나서고 있는 달인 선수. 아, 벌처도 보이니까 세긴 세요. 네. 자, 그래서 파란 점들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뭔가 이미